우측 라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히어로는 소심한 백두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회성이 없는 백두가 히어로랑 평행 산책을 자주 했더니 히어로와 산책할 때는 우리 백두 표정이 밝고 편안했어요. 작년 가을에 구조한 우리 백두는 전신에 많이 괴로워 보이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을 탄 적이 없었던 야생들깨 백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생 사랑을 줘도 사람과 공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어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백두는 밖에서 항상 이렇게 바닥에 납작 붙어 있어요. 아직 세상이 무서운가 봐요. 그래도 표정이 밝은 거 보니 즐거운 게 확실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백두가 산책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백두야, 나는 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드디어 너가 웃는구나. 앞으로 더 많이 웃어라. 알았지? 걱정도 없고. 백두가 약간 울적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태산이랑 산책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백두는 태산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히어로랑 산책할 때랑 비교하면 약간 울적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야, 백두 얼굴을 깔고 뭉기면 어떡하냐, 니가? 야, 백두! 태산이가 너 깔고 뭉갰는데? 애교를 부려. 오, 알았다, 알았다. 이뻐, 이뻐, 이뻐. 태산아, 태산아, 야, 태산이. 잘생겼다. 그나저나 작고 약했던 우리 태산이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오부차카 키우듯이 먹였더니 태산이 몸집이 엄청 커졌어요. 백두는 낯선 개와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인데 경험상 이렇게 평행 산책을 시키면 사이가 급격히 좋아지더라고요. 백두가 태산이랑 있을 때는 평소보다 좀 움츠려들어요. 아직 백두는 태산이가 낯설고 불편한가 봐요.
히어로와 처음 산책할 때도 이런 어색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게 변화될 거예요. 야생들깨 백두에게 사람과 함께 발맞춰 걷는 기쁨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백두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현재 전국 보호소마다 야생들깨는 안락사 1순위입니다. 성체는 아예 사회화가 불가능하다고들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백두를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야생들깨에도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아, 귀여워, 부가티. 아, 귀여워. 침 흘리면서.